Welcome back. Let's react to I Use Homebuddy Signal 2, I Use Sloppy Live 3. Do I know anything about this? No. However, IE recommended that I watch this after I reacted to I Use Palette with Izzy. And yeah, she's charming. I have watched other things with her before, specifically where she did her like April Fool's Day prank where she was like, oh yeah, I totally learned how to drive, but was actually doing it from the other side with it reversed or something. You can only get away with that if you have a symmetrical face, kids, and she does. So, all right, let's do this. Yeah! She has such tiny little doll hands. 엉망 엉망 라이브인데요. 계절이 거의 두 번 바뀌었죠. 네,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한겨울이 Is that a pillow with her on at the background? 저희에게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으면 완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 시점 엉망 라이브 2탄이요. 320만회예요. 완곡을 세 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입 조심하세요. 320만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담이 크죠. 엉망 라이브 3탄이 부담이 좀 큰데 완곡을 하겠다는 공약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완곡만 할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기존 엉망 라이브의 그 포맷을 유지해서 엉망인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좋지 않을까. 실제로 되게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쵸, 지금 상태가 지금 저희들이 오늘 와갖고 대충 간략하게나마 오늘 부를 곡들을 리허설을 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다시 저희가 2탄에서 사실 엉망진창에서 엉망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승격을 시켰잖아요. 네, 그냥 다시 엉망진창으로 가야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인스타 스토리로 또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도 If you hear cat fighting, it's literally my cat's fighting. 우리 제이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인스타 스토리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졌어, 점점 나이가. 6만 분이 신청하셨대, 6만 분. 아, 진짜요? 하루 만에. 6만,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2단 직원분들이 다 이걸 확인을 하신 거예요. 6만이면은 6만 네.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야, 제가 그래서 신청곡 목록을 대충 이렇게 훑어봤더니 아주 다양한 장르의 신청곡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거요? 잔나비 분들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 분들 곡은 다 어렵다고 보는데 그 밴딩이나 그 뉘앙스가 되게 독특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기 스타일로 부르거나 아, 그 맛을 내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잔나비 분들 곡. 한번 해볼까요? 꼭쩍꼭쩍 주저한 연인들 위해? 나 잠깐만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She has such a clear voice. 긴 눈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I don't know that I would call it strong, but there's a presence to her voice that makes up for a lack of it's almost like a pressure when somebody can put like a lot of volume and everything to a song. So she's not that kind of diva, but she has such a beautiful voice. I should say, she doesn't belt out things. 펼쳐보아요, 내가 훔쳐보아요. 제 마음대로 제가 가사를 마음대로 그 Very sloppy. 죄송합니다. 그 잔나비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남대설 저희 저희만 펼쳐보아요, 훔쳐보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용이 되게 뉘앙스 다르죠. 되게 다른데. 남몰래 펼쳐보아요. 남몰래 훔쳐보아요. 되게 이상해.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잔나비 분들의 근데 저는 이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는 사실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최근에 나온 곡 중에 되게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가을밤에 든 생각. 알죠, 알죠. 네. 그 곡을 부를 생각이었거든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불렀는데 그래도 가을밤에 든 생각도 불러볼까요? 네. 이 노래는 말이죠, 여러분. My cats are all just dumb today. 댄스곡을 막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 줄 아는 부류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발라드를 막 멋들어지게 뽑을 자신이 없어. 그럴 때 노래방에서 부르면 분위기도 좋고 와 뭔가 저 친구 노래 분위기 있다. 너무 분위기를 죽이고 싶지 않으면서 또 열창할 노래방에서 부르기 좋은 예쁜 곡. As the culturally inappropriate teepee in the background, but ta-da. 잊지 마세요. 어딘가에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러면 이 곡을 부르시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또 많이 들어온 곡들이요. 영화 모아나의 OST How Far I Go라는, 제가 모아나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팬분들이 그걸 아셔가지고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이 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머리를 약간 모아나처럼 네, 약간 좀 뭔 느낌인지 알죠? 네. 세미 모아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반응 좀 해줘. 반응 좀 해줘. 네? 반응이요? 사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반응이 몇 개 떠올랐는데 그냥 생각을 제가 하세요. 이 짧은 요거를 위해서 약간 모아나 OST로 이렇게 느낌 있나요? 있나요? I don't know if I can feel that vibe, but she's cute. 이거는 혹시 모아나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느낌으로 해주세요. 뭔지 아시죠? 바다를 바람을 맞으면서 막 내가 뭐 하나야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노력해 볼게요. 시원한 파도처럼 연주해 주세요.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느낌 온다. 네, 갈게요. Every turn I take, every trail I track, every path I make, every road is back to the place I know where I cannot go, where I long to be. See the line where the sky meets the sea, it calls me, and no one knows how far it goes. Even 신청곡들이 다. I thought we'd get a little bit more of that, but 성시경 선배님의 희재. 희재, 그렇죠. 이 노래는 그냥 들어도 어려워요.
시경 오빠 곡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막 지르는 느낌이 아니고 오빠 곡들은 대부분 지르면서도 절제가 머금고 절제가 돼 있는 그 감성이 있어야 돼. describing that it's restrained because this is a song that's very brief blip there where she wasn't sure, but you know, not still not that sloppy. 희재를 불렀고요. 자, 저 발 찍으셨어요? 제 위에 현란한 그 페달 스텝 잡으셨나요?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페달을 얼찌나 야무지게 밟고 있는데 저희 다친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네? 다친 발로 밟고 있는 거. 제 위가 얼마 전에 발을 다쳤어요. 바보처럼. Oh gosh, that's me when I'm sewing. Because I have both a sewing machine and a serger set up at my desk. And so I have to use different feet to do each one. 발을 살릴 것인지, and 컴퓨터를 yeah. 살릴 것인지. 고민을 좀 찰나했는데. 1초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컴퓨터를 살렸다는. 잘한 거 같아요. 잘했어. 또 신청곡들이, 이번 신청곡들이 진짜 다양하게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쵸. 캐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리아나 그란데님의 산타 텔미 혹시 혜선 씨 머리띠라든지 산타 모자 됐어 머리띠로 할게 오늘 머리가 이쁘게 됐거든 이거 얼마나 땄는데 오래 걸렸는지 아세요 이거 오늘 머리 마음에 드는데 모자를 씌우다니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he really cares. 'Cause I can give it all away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Feeling Christmas all around, and I'm trying to play it cool. But it's hard to focus when I say I'm walking across the room. Let it snow, it's blasting now, but I won't get in the mood. I'm avoiding every mistletoe until I know it's true love that he thinks of. So next Christmas I'm not all alone, boy.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Don't tell me if he really cares. 'Cause I can give it all away if he won't be here next
자, 오늘 정말 It's after New Year's now, but I'm still kind of in the Christmas spirit.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 같은 라이브라고 하기엔 많이 틀리고 있지만 Feeling good, haha. 죄송해요. Feeling Christmas. 팝송 신청하지 마세요. 할게요. 또 어떤 곡들이 들어왔냐 하면요, 선우정아 씨의 도망가자.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좋아. 제 씨 스타일일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이상한 웃음은 뭐야?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 정말 어려워요. I keep yawning because it's super early. 불러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But this is my best chance of not of someone not interrupting me for a half hour video. So 이 곡은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던 곡입니다. If I'm gonna be up anyway.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She does have the kind of voice that sounds good for almost every kind of song. Or at least her fans were really good at picking out things that she does sound good on. But you can tell that this isn't necessarily the kind of thing that she likes to do that much. I wish she's getting into it more. That table is just rocking back and forth. 어렵긴 하다. 이게 2탄은 진짜 내 맘대로 했잖아요. 오 신청곡이구나. 근데 모르니까 제가 안 노래할게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또 많이 듣고 많이 좀 흥얼거리던 노래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잘 안 불러봤던 곡들을 부르니까 어렵다. 이 곡 정말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정승환 씨의 12곡. 풀네임이 I get a lot of requests to sing things at karaoke. I'm like, I know the song, but it's suddenly very different when you need to sing it. Yeah. 왜 가사 못 외운 거 아니죠? 가사요? 응. 가사요? 응. 설마. 응?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저 자기 변론을 하자면요, 왜 자기가 가사를 써놓고. 가사를 못 외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가사를 한 번 쓴 게 아니잖아요. 한 여러 번의 그 가사 최종 가사 진짜 진짜 최종의 최종 가사 이거 진짜로 내가 최종 아니면 진짜 이름 간다 최종 여러 번의 최종 버전이 있다고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저 누나 뭐 이해해요. 왜냐면 저 제 노래 코드 몰라요. 그럼 기억 못한 거 되게 많거든요. 누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게 아, 그치 그치. 약간 동병상련 그런 거였지. 공감대를 형성 그래. 나 이거 진짜 어딘가에서 한 번 얘기하고 싶었어. 왜 자기 노래 못 외우냐.
사랑 넌 기다려왔다가도 움츠러들게 되는 겨울 같아 걸음을 서둘러 My cat is now playing with the chopstick I threw at him earlier to get him to stop fighting. Titan, you are not IU. Stop it. Oh, Harry. Oh, thank goodness it's over. 네, 가사 틀리긴 했어요. 아니, 작사하시니까. 어디 부분을 틀렸죠, 제가? 내일 한다 그랬어요? 네 개 할 텐데. 어, 그래도 설레는 것 같은데. 둘러내게 할. 이게 여러분 다 섞였네요. 1, 2, 3절이 다 섞여서. 1절 이제 섞인 약간 좀. 그렇죠. 쌈자 같은 건가? Oh, mood. 아, 정확한 비유. 정확한 비유였다. 정확한 비유였어요, 제이 씨. 그 신청곡이 들어온 게요. 방탄소년단 분들의 Life Goes On이라는 곡이 곡 가사가 요즘 같은 시국에 좀 딱 맞는 곡이에요. 뭔가 멈춰 있는데, 세상이 멈춰 있는데 그래도 인생은 흘러간다. 그리고 또 더 좋은 날이 올 거다.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 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단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저 하루 더 날아갔지 On my This is actually my first ever K-pop reaction when BTS did it. And, 정말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Yeah, maybe I just don't actually like the song because that's the only one that I haven't enjoyed her singing yet.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I'm not very much a BTS fan. 공약 걸 거예요? So. 무서워요, 이제. 공약을 어떻게 걸어야지 우리가 좀 부담이 없을 수 있을까? 사실 그 저는 그때 이거 2탄 때도 그냥 그 공약 걸면서 약간 물음표였어요. 어, 이게 될까? 저도요. 그러면 어떻게 500? 천만 가요? 천만 가나요? 천만? 그래 한 곡 정도를 같이 듀엣을 하겠다? 아 진짜 근데 500만 못 넘을 거야 아마 저 500만 못 넘을 거야 500만은 힘들어 500만 넘으면 가서 듀엣곡 부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2탄의 공약이었던 100만 넘으면 완곡을 하겠다 이 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 그 신청곡 목록에도 있었던 곡입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이맘때쯤 불러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 딱 이 계절에 어울리는 곡이어서 제가 준비한 곡을 저희가 3탄의 완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엉망 라이브 시간을 길었던 길고도 알찼던 엉망 라이브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종현씨의 우린 봄이 오기 전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망 라이브였습니다 우린 날이 밝기 전에
전에 모두 잠들었을 때 꼭 만나요. 사실은 난 널 바라보는 게 지켜보는 게 좋아. 가만히 웃는 널 바라보는 게 그냥 지켜보는 게 편해. 바보 같은 말이지만 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 네가 날 이해 못한데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봄이 오기까지는 꽤나 사실은 난 또 봄이 오는 게 따뜻해지는 게 싫어. 가만히 웃는 널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리는데. 바보 같은 말이지만 네 두려워. 네가 날 이해 못한데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봄이 오기까지는 꽤나 남아있으니까. 이번 봄은 예전보다 빨리 온다지요. 차갑게 어찌해야 하나 고민 말아요. 난 괜찮아요. 또 내게도 봄이 오겠죠. 난 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 혹시 너에게 옮길까봐 내 눈물 내 슬픔 잊고 내게도 봄이 오면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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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I appreciate the fact that she has this dedication to helping find lost children. So it's at the end of, I guess, basically everything that she does. That's admirable. A lot of the songs during that were kind of slow, and I know that these are the things that her fans, who are not necessarily idol fans, are going to go more toward. I don't want to call it easy listening or adult contemporary or something like that, but it's still kind of very in that vein. She sings songs that are a little bit more, you know, appropriate for like adults. Just the tone of her voice, the particular cadences, the topics that she's singing about.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ve never really gotten into her too much.
I want that just pop music. And she's over here going, don't ask me to sing pop music. Now, there's certain pop music that I'm sure she would be fine on, like ITZY Surf. It's still pop music, but she sounded amazing. Do I think everybody should go check out this video to get it to the 5 million hits so that she does a duet? Yeah. Because she has a beautiful voice, and I definitely need to be listening to more of her things just because her tone, that clarity, it's so gorgeous. Yeah. But she knows how to lift everything properly so that she's not straining her voice, but she's hitting the notes clearly. And that's a very important thing when singing that, honestly, a lot of people miss. There's a reason why I'm very critical of some artists when they do lives, and it has a lot to do with just the way that they're treating their voice. You have to use your diaphragm to give support. You have to hold your throat certain ways in order to get that tone. And a lot of them, they're not even on the right notes. And that is an issue with just kind of idols more so than kind of full-on just singers like IU. She's not up there dancing. And that's because her focus is the singing. She's good at the singing. That is... Idols have to be all-rounders. And she doesn't need to be an all-rounder when she's so good in that one category. So, yeah. But as I said, a lot of times idols who are supposed to be all-rounders, they can sound fine on albums, because when you don't have the stress of also having to dance and everything, it's a little easier to hit all the notes. And then when you get mixed with a certain number of other people, then it's also a lot easier to not have as much pressure on you. Because you don't even necessarily have to be singing loud. You're still part of the mix by being relatively quiet. So a lot of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loist versus the person in a group. And you'll notice that all of the soloists are the ones who have the strong voices, because they can do these things by themselves. Yeah. I think that there are plenty of girls who are in groups who could be soloists, and they may be in the future. But this is also a kind of continued training ground for them. Again, IU doesn't seem to have needed that. She gets by just fine with just her voice. I'm sure she may do something similar to dancing at some points. Just based on the IU's palette episode that I watched, she talks about having done isolation kind of moves while she was in her trainee days. So that tells me that she spent some type of formative period seeing, am I going to go with a group or am I going to be a soloist? And I'm guessing it was decided she would be a soloist, and it has certainly worked for her. Again, her voice, that vocal tone, it's so crisp and clear and beautiful that I can't see putting her with anybody who's going to dampen that shine. You would have to have somebody who had just as crisp and clear and beautiful of a voice. And they would have to mesh well together, because otherwise, what are you even doing with your life? I feel like there are artists that I would like to see her do some kind of collab with. But again, I mostly stay over in my, you know, K-pop sort of lane. So it'd be like, you know, send me. Yeah. I don't know.
I feel like I'm just talking for ages and ages about this, but the full point of it was I liked this, but a lot of those songs were a little like, for me. And so having woken up at like 6:30 and then going, okay, I'll go ahead and record, it's making me kind of sleepy. So I'm going to go pour myself a cup of coffee and then get to editing. But for now, follow me on Twitter, do this stuff. When you leave a comment below, feel free to tell me things that you want me to react to. No guarantees I will, but I will try. In the description box down below, I do have a link to my Patreon. And see you later.